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미니 앨범입니다. 에세이 에피소드 1으로 돌아온 여러분의 상민호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 불과 2시간 전인데요. 아, 6시에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다 들어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도 지금 계속 제 휴대폰으로 노래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아, 댓글을 좀 읽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요. 일단 좋다는 댓글 너무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데 노래가 좋다, 잘 만들었다, 준비 잘했다 이 말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유튜브 생방송 준비하면서도 계속 기분이 좀 업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콘서트를 여러분들께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제 생각보다는 빨리 앨범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아,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께 먼저 내보이면서 오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곡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는지 좀 댓글로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아, 다 좋아요. 정답은 없다, 화이팅. 뭐, 한 번뿐이 기적. 고맙고 미안한 사람. 저어라. 저어라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어라. 무뚝뚝. 예, 결과적으로 다 좋다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앨범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 뮤직비디오 어떠셨어요? 뮤직비디오? 하, 뮤직비디오에 너무 고마운, 감사한 분이 이제 오늘 출연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 갓갑수, 김갑수 아버지께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참 어려운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셨는데, 제가 또 아들이, 앨범 내고 또 뮤직비디오 찍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함께 그 현장에 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정말 멋진 장면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스틸러 김갑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답은 없다 곡자의 뮤지 씨도 직접 와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어주셨는데요. 뮤지 씨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댓글을 좀몇개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힐링 곡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 있고요. 대박 난것 같아요. 이미. 예,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뮤직비디오 화려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앨범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물론 뭐 빨리 만들어서 앨범을 낼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한 곡까지 제가 완성됐다라고 싶었을 때좀 앨범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앨범 내기 한달 전까지도 선곡으로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곡의 미니 앨범이죠. 근데 저는 이제 미니 앨범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한테는 이제 어떤 에세이 같은 느낌, 저의 음악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음악 에세이라는 표현으로 에세이 이번에 에피소드 1 이라는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에피소드 1이라는 뜻은요, 제가 앞으로도 뭐 물론 다른 앨범들도 내겠지만 계속해서 미니 앨범을 아마 여러분들께 낼것 같은데요. 미니 앨범을 낼 경우에는 에세이 에피소드 1, 그리고 그 다음 앨범은 에피소드 2, 에피소드 3 이렇게 해서 저도 앞으로의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의 음악적인 색깔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번 그때의 나의 기분, 그때 내가 선곡하는 어떤 감정을 따라서 또 에피소드는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의 에피소드의 행보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이 앨범을 제가 처음으로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앨범은요, 앨범을 보기만 했지, 저도 아직 이첫 장을 열어보지 못했어요. 동시간에 같이 이 앨범을 좀
열어보고 같은 마음으로 앨범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오늘 촬영용으로 준비된 이 앨범 겉표지 말고는 아직 안 열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따뜻하다 못해 이 뜨거운 앨범을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전체를 다 스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딱 받았을 때 신선함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적당한 스포를 좀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장되는 마음으로 한번 앨범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뜯어야죠. 조심해서. 자, 한번 뜯어볼게요. 조심해서 뜯어야죠. 조심해서. 두둥. 처음으로 이렇게 뜯게 됩니다. 짠. 뜯었어요. 일단 제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첛 장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첫 장은 아무것도 없고. 네, 뭐가 중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야, 사진이 다 잘 나왔네요. 앨범 뒤쪽에 이렇게 CD가 꽂혀져 있고요. 여러분들 보기에 이거 혹시 책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에세이라는 이름답게 에세이집처럼 만들어서 또 이게 휴대가 되게 간편하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다 보여드리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야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에세이라는 그 미니 앨범의 이름을 정하면서 제가 직접 손글씨로 곡에 대한 느낌을 적었어요. 공개가 아직은 안 됐죠. 뭐 이렇게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손글씨로 에세이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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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적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뚝뚝이다 그러면 뭐 자 이렇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말 책자처럼 이렇게 책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안에 있는 그 구성품들이 어떤 건지 저도 지금 이제 아직 요 상태에서 아직 안 열어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직접 인화한 인화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폴라로이드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야, 이거 되게 귀엽다. 스티커가 이 사진을 넣었어요?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 요거 중에 하나를 제가 떼어서 제 지금 휴대폰에 한번 붙여볼게요. 어떤 사진이냐면 야, 이거를 넣었단 말이야? 자, 제가 붙여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티커 이렇게 띄었고요. 자, 요 사진인데 이거 보여드려도 괜찮잖아요? 촬영 현장에서 거기 있는 소품으로 자전거 타는 사진인데 스티커로 나오니까 되게 귀엽네요. 이렇게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책갈피처럼 갖고 다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책갈피처럼 중간에 껴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포스터가 이렇게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2종 중에 한 종씩만 지금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죠. 사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받아서 딱 펼쳤을 때 그 기분을 느껴보시라고 아직 안에 있는 사진은 제가 여기서는 공개를 안 해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우리가 회의할 때 안에 있는 내부 사진이랑 보고 이렇게 완성품을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 비닐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스페셜 티켓 2종이에요. 이 티켓은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티켓은. 스페셜 티켓이 2종이 있습니다. QR코드와 함께 스페셜 티켓이 2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신 그 처음에 이제 그 제작이 들어간 만장 안에 있는 앨범 중에 랜덤으로
20장의 앨범 안에 어떤 그 앨범이 여러분들께 그 배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20장에 있는 앨범 중에 이쪽에 있는 사진 10장의 앨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진 10장의 앨범이 20장의 앨범이 아마 랜덤으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앨범 두 장을 구매했으면 정말 운 좋게도 그분이 두 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이 스페셜 티켓이 들어간 20분께는요, 팬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따로 할 예정인데, 특별한 메시지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QR코드가 있는 스페셜 티켓 20장을 받은 분들께서는 장민호 팬카페를 통해 특별하게 저희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공지를 따로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와우, 멋집니다. 저 주세요. 스페셜 티켓 너무 훤합니다. 받고 싶다. 제가 가질래요. 진짜로 주나요? 아, 저희가 이거를 뭐 이렇게 지정해서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예약을 한첫 장의 앨범부터 그 만장 안에 있는 앨범 중에 저희가 20장을 랜덤으로 이 카드를 이 스페셜 티켓을 넣어놨습니다. 어떤 분께 어떤 세계에 스페셜 티켓이 배송될지 모르지만 딱 20분께는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앨범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제일 마음에 드는 구성품은? 저는 아무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구성품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자,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구성품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잡지 보면은 이거를 별책 부록이라고 해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구성품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도 지금 처음 이거를 봤는데요. 색감도 그렇고 폰트 사이즈, 그다음에 글씨체, 띄어쓰기, 그다음에 폰트 간격이랑 이런 것들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으셔가지고 같이 저와 함께 이런 기쁨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떤 분이 CD가 제일 좋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CD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CD는 정말 심플합니다, 여러분. CD에 많은 어떤 디자인을 하지 않았고요. CD 이렇게 자, 흰색보다는 좀 아주 연한 그레이빛에 가깝고요. 아주 심플하게 공명이랑 그리고 SA라는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CD입니다. 자, 그러면은 앨범에 관련해서 댓글 몇 가지를 좀 골랐습니다. 댓글을 좀 읽고 소통을 해 볼게요. 아직 못 받았는데 너무 언박싱 하고 싶네요. 그리고 뭐 앨범 얼른 받고 싶어요. 받기 전에 민호님께서 보여주셔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아, 궁금증이 풀리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크림색이 깔끔하네요. 잘 모시고 다닐게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되게 휴대가 용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구겨짐도 없고요. 이 끝에가 정말 책의 어떤 표지처럼 아주 두꺼운 표지로 되어 있어서 저도 제뭐 가방에 이렇게 막몇 개씩 갖고 다녀도 어디 하나 구겨질 데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미니 앨범에 다섯 곡만 수록이 되어 있나요? 네, 다섯 곡만 수록이 되어 있는데, 뭐, 인스트루멘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R이죠. 반주 음악이 다섯 곡, 그 다음에 저의 노래가 다섯 곡 해서, 10곡의 트랙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4, 5, 6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는데, 오징어 게임 보세요. 오징어 게임 보시면 4, 5, 6이 어떤 건지 알수 있습니다. 네, 노래가 전부 좋아요. 민호님 다섯 곡 너무 좋습니다. 두근반, 세근반, 호근반. 좋아요. 아주, 아이디어 아주 좋습니다. 보물 1호가 될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민호님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꽃길만, 행복의 길만 걸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까워서 못 들고 댕겨요. 우리 민호님 얼굴에 스크래치 하나라도 용납 못 합니다. 아, 갖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 홈쇼핑 같지 않아요? 너무. 자, 여러분. 이게 긁어도 긁히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홈쇼핑 같지만, 그래도 제 앨범이라,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자, 민호님, 빨리 끝내요. 정답은 없다 들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다가 조금 이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던 수록곡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앨범의 타이틀을 정하는 것은 저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제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표시된 노래 말고도 저는 그냥 다섯 곡이 다 저에게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앨범에 대해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앨범 타이틀이 이 노래다라는 어떤 이야기보다는 먼저 들려드리는 곡이 정답은 없다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다섯 곡의 노래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다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남자는 말합니다도 그랬고요. 열리지도 그랬고요. 내일은 아시죠도 그랬고. 제가 선택해서 수록한 노래들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꼭 열심히 불러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리고 이 곡을 주셨을 작곡가분들의 마음과 또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곡을 쓰셨던 그 마음을 저는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앨범 타이틀이라는 어떤 말씀보다는 우선 장민호 에세이 에피소드 1에서 여러분들께 먼저 선보이는 곡은 정답은 없다라는 노래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시간 나는 대로,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또 분위기에 맞게 한곡한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앨범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 앨범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이제 음악 사이트를 통해 물론 들으시겠지만 노래를 며칠 조금 더 들으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13일 오후 7시에 그 바이브 어플로 진행하는 파티룸 청음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일 오후 7시에 바이브 어플로 진행하는 파티룸 청음회. 그곳에서 아주 자세하게 장민호 에세이 에피소드 1 음악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소개는 이 정도로 됐고요. 너무너무 오랜 시간 곡을 골랐고, 또 어떤 노래들은 정말 정말 이전에 받았던 노래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노래는 정말 최근에 받아서 또 녹음한 노래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만족해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번 앨범을 만들 때 많은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제가 딱 마무리를 찍었을 때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앨범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 에피소드 1부터 1000까지 대박나세요. 1년에 한 번이라고 치면 1000살이 되겠군요. 아니죠. 지금 내 나이를 더해야 되죠. 좋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서트 때 원래 부르려던 노래가 뭔지 궁금해요.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콘서트 때도 어떤 노래를 정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생각은 없었고, 그날, 아니면 그 전날, 날씨, 뭐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하는 모습, 이런 거를 보고, 그날 좀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Q&A로 한번 여러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미 그 Q&A를 받았죠. 팬카페에서 댓글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통 안에 있습니다. 민트 Q&A. 빠밤. 맞네요.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비슷한 질문들 빼고요. 질문을 저희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좀 어떤 대답을 여러분에게 좀 해도록 할게요. 자. 뮤직비디오 찍을 때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뮤비 촬영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뮤직비디오 찍을 때 에피소드는 뮤직비디오에 아버지께서 출연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사실 현장에 오실 때만 해도 콘티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오셨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오늘 뮤직비디오를 분명히 보셨겠지만 춤을 추십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급작스럽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순간 안무를 외우시고 바로 이 춤을 추셨어요. 근데 확실히 무대에 오랜 시간 섰던 분이시라
굉장히 그 빨리 외우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뜻깊었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시간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한 20시간? 20시간 정도? 하루 조금 안 되게 찍은 것 같아요. 네. 잘 읽었습니다.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음 앨범에서는 자작곡도 수록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요.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미 제가 제 노래로 작업이 끝난 노래들도 있고요. 틈날 때마다 좀 곡들을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곡으로 제 목소리로 녹음을 했을 때이 노래가 내 이름 아시죠만큼의 완성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의 노래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라고 제가 녹음해서 앨범에 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도 객관적으로 제 노래지만 제가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아주 완성도가 있다라고 느꼈을 때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아, 이분은 아시네요. 제일 먼저 들려주는 곡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가사와 곡 선정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앞에 모든 이야기들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사는 건 정답이 없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티저에도 보면은 딱그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누군가가 정해놓은 잣대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살고 하다 보면 누군가의 그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살수 있는 그런 나만의 정답이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결국엔 정답은 내 안에 있다. 뭐 이래서 저는 사는 건 정답이 없어. 이 문구를 가장 좋아하고요. 아,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어떤 뭐 계절 분위기 뭐 이런 거를 통틀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회의에서 뭐 이제 선택을 하셨겠지만 지금 조금 이제 밝은 노래로 먼저 출발을 해서 침체되어 일수 있는 지금 우리 어떤 분위기를 모두가 다 어떤 좀 침체된 시기를 살고 있을 때에 좀 여러분들께 좀 밝은 에너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파도에서도 2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온 학창시절 친구들이 소개됐었는데, 민호님이 주변 사람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비법,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막 인간관계가 막 두루두루 넓고 모든 사람과 다잘 지낼 것 같고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 역시도 막 이렇게 폭넓게 많은 사람과 대인관계를 하면서 살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처음 보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조금 낯가림도 되게 심하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철칙은 존중, 존경은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엔 나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했을 때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닌가. 사람을 만나고 막 어떤 계산 이런 것보다는 그랬을 때 나중에 진짜 좋은 사람들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모든 사람들한테 막다 이제 그럴 순 없고 만나서 인간관계를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그러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해드려야겠네. 자, 그래요. 이거는 꼭 해드릴게요. 수원콘과 최종회를 위해 준비하신 메들린 곡들 어떤 노래들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공연을 위해서 비밀이실까요? 아니요, 비밀 아니에요. 아,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어떤 노래를 하려고 했었냐면요. 크리스마스 공연 때는 크리스마스 메들리를 원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MR을 만든다기보다 좀 우리 뒤에 있는 장민호 밴드와 함께 신나게 좀 연주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려고 했었고요. 신년에 원래 하려고 했던 서울 그 잠실 콘서트에서는 그 댄싱 퀸을 좀 혼자 불러보려고 했었어요. 불러보려고. 그래서 우리 댄서 팀들과 다 준비를 해놨다가 그거를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콘서트 때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아까 콘서트와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런 거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국투어 콘서트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좋았던 거는 제가 또 여러분들께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오셨던 분들이면 제가 얼마나 기분 좋게 콘서트를 마무리했는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아쉬웠던 점은 아까 요 전 질문에 있지만 수원 콘서트와 서울 콘서트가 취소됐던 게 가장 아쉬웠던 점이고요. 또 하나 아쉬웠던 건 저희가 의도치는 않았는데 전라도 지역의 콘서트를 저희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제가 이제 어떤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카페 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콘서트 진행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점입니다. 네, 알고 보니 혼수 상태. 뮤지 작곡가님과 작업하실 때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두 분과는 이번에 처음 작업을 했어요. 네,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왜 히트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이제 두 분이서 작업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정말 핫한 작곡가로 떠올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동생들이지만요. 아, 이분들이 왜 이렇게 히트곡을 내고 명곡을 낼 수밖에 없는지 작업하는 내내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었던 작업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그 맞춤곡을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저에게 노래를 한 곡을 써줄 때 제가 여태까지 불렀던 모든 곡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모니터링을 정말 리서치하듯이 조사해서 완성된 노래들이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뮤지씨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대한 어떤 결정을 가수한테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뮤지씨와 작업할 때는 뮤지씨가 그 생각했던 어떤 그림보다는 저에게 어떤 딱 스케치북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형이 한번 자유롭게 써보세요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작곡가이고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작업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호님, from 민호, 짜잔! 그래서 민트님들에게 소소한 취미를 가져보라고 권유하시고 민호님도 시도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계획하고 계신 취미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예전에 잡지 인터뷰에서 도자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취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테니스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테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디서 해야 되나 좀 통화를 했고요. 조만간에 좀 테니스는 시작해보려고 하고요. 도자기 역시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취미거리입니다. 올해는 시간이 어떻게 그 저에게 날지 모르겠지만 시간 나는 대로 소소한 취미들을 조금 운동이 좀 좋은 것 같은데 테니스를 한번 올해는 배워보는 게 저의 올해 어떤 버킷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취미거리 하나 2022년에는 시작하셔서 어떤 인생에 되게 좋은 친구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출도 좀 어렵고 또 그리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어떤 조금 울적한 마음, 가끔 센티한 마음이 들 때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뭔가 할 수 있는 취미거리를 가지고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운동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좋은 엔돌핀 그리고 막 웃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취미 한 가지씩 가져보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네, 질문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댓글이 있네요, 댓글. 다음 콘서트는 충청도도 와주세요. 가겠습니다, 여러분. 갈게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시간이 조금 나실 때 조금만 쉬어가면서 운동도 좋지만 항상 건강 걱정돼요. 네, 감사합니다. 무릎에 무리한 운동은 안 돼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때 미스터트롯 할 때 그 무릎이 좀 안 좋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미니 앨범 SE 대박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프는 안 하시나요? 네, 골프는 골프 하면서 열심히
골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작년 버킷리스트가 민호님 만나기였는데 이루었어요. 아, 콘서트에 오셨나 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좀 주접 댓글이에요. 제 취미는 장민호예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댓글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앨범도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Q&A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와 50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거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캡처 타임! 빠밤! 네, 오늘의 캡처 타임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캡처 타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민트님들께서 어떤 포즈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일단은 캡처 타임을 앨범을 들고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나는 이게 뭐 이거 해달라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귀엽다고 이게? 이게 더 귀엽지. 자, 이거. 자, 한 번에 끝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한 번에 잘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여러분 3초밖에 시간 안 드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끝. 3초 끝. 자, 3초요. 3초. 하나, 둘, 셋. 끝. 하나, 둘, 셋. 끝. 자,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 그만해야 되겠다. 캡처 타임. 자,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셨습니다. 길게 여러분들께 좀 건강하게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연구하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할 순 없고 또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 주셨을 때 그 부족함을 조금씩 또 채워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늘 응원해 주시면 그 응원 내 힘입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저녁 퇴근 시간,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한 시간을 할애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도 많은 분들이 함께 저의 미니 앨범 에세이 에피소드 1 유튜브 실시간 방송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오늘 이 현장에 여기에 유튜브 콘텐츠 팀도 와 계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더 열심히 작업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콘텐츠들은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이제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어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그 많은 팀 여러분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 이제 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직은 초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취미거리 하나 만들고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한 건강한 한 해 되길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조만간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뵐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아주 좋은 기획으로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또 가까이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 들고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민호의 미니 앨범이죠. 에세이 에피소드 1.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그 행복을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또 조만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